삼성선구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머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주시되 결코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저희들에게 복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이 은혜들에 대하여 더 밝히 깨달아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은혜들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변화됨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새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본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주장하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 가운데 계심으로 저희가 주 예수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드러나므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들이 주님을 온전히 반영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였음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확인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민감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원함과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즐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몸됨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또 우리를 현재적으로 두신 그 다른 영역들 속에서 그러나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저희가 함께 연합하며 주님이 몸으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기 은사를 따라 역할을 따라 재능을 따라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은혜에 더욱 의탁하며 주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부활의 새몸 안에서의 그 온전케 됨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더욱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상황을 무릅쓰며 상황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상황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길들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충만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걸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하루를 엽니다. 주님, 저희와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에 관한 긴 논쟁 가운데 바울은 이제 부활에 관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또 하나의 교훈에 대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또 그들이 제시하는 질문을 근거로 그러한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몸은 도대체 어떤 상태, 어떤 종류의 몸이 된다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단지 이 질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보아도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부활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의심을 품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해에 와닿는 것, 우리에게 쉽게 설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고 당장 설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심히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몸을 덧입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신비에 속한 일이요, 초월적인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적으로, 유비적으로 헤아려 볼수 있고 또한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덧입게 될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의 때에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지게 될새 창조의 양상이 한편은 첫 창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질서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서 어떤 곡식의 수확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 씨가 뿌려졌을 때그 씨가 원래 유지하고 있던 그 실체로서의 모든 모습과 상태가 그 자체로 종말을 맞이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상태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해체 과정을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그것이 결실을 거두게 되지 않느냐. 뿌리는 것의 모습과 그 뿌림을 통해 결국 수확하게 될 것의 모습 사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연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연속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첫 창조 안에서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에 속한 여러 존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형체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닌데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또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리고 별과 별의 각기 다른 영광들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며 첫 창조에 속한 이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따라 또그 뜻하심을 따라 매우 다양한 형체들을 부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 범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행하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첫 창조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면들을 이미 사실은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관련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첫 창조에 속한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과 관련하여서 분명히 어떤 점에서는 연속성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격하게 다른 종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은 결국 욕된 것에 불과하지만 더욱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지금 이 몸은 죄와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되어 있지만 결국
더욱 강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이 모든 물질성 자체가 결함이 있거나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존재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었는데 부패와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새로운 질서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첫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온전한 완성의 상태를 이제 새롭게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의 번역이 우리 개역 한글상의 번역으로는 조금 오해가 될수 있는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몸, 영의 몸이라고 하는 번역 때문에 이것이 마치 헬라 유언론적인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 번역하자면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를 조금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품의 변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때 사람들이 새롭게 소비를 할수 있도록 계속 외형을 바꾸고 또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지만 어떤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이름만 붙이고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현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종의 출현들을 보기도 되는데, 만일 자동차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재 자체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구성했던 소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바울은 지금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재나 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그 자동차가 무엇으로 굴러가는가, 무엇을 연료로 사용하는가라는 점에 있어서의 차이까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들이 휘발유를 통해, 경유를 통해, 그러한 화석 에너지를 통해서 굴러갔다면 이제 전혀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여서 가동되어지는 그러한 엔진, 그러한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의 몸이라고 할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에 속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할 때 그러한 방식의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어떤 그 기운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가동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덧입게 될새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바로 그 표현 속에서 의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능케 하셨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와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자동차가 이 생명이 움직여지는가 가동되어지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더 다른 차원의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소재 차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궁극적인 실현을 종말의 때에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되겠지만, 즉 우리의 첫 창조에 속한 몸을 벗고 이제 새 창조에 속한 몸을 덧입는 것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부활의 최종적인 실현을 경험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덧입게 될 부활의 새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의 중요한 원동력, 삶의 새로운 방식, 삶의 새로운 생명력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성령, 생명의 영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첫 창조에 속한 몸을 아직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몸은 죽음에 의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완전히 덧입게 될 부활의 새몸 안에서 역사하실 생명의 원동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그 역사가 시작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보증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아직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아직은 첫 창조에 속한 연약한 것이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직 지금의 우리의 상태 안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다 완전히 실현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어떤 점에서 그 부활의 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의 새로운 작동 방식을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할 때, 한편 우리는 부활의 삶을 이미 누리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이기심과 자기 주장을 하는 아담적 인류에 속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내어주시며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본받고, 우리가 암송성구에서 읽었던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이미 누리고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 우리가 덧입게 될그 물질로서의 몸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사실 쉽게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첫 창조 안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관련된 역사하심, 또그 생명들에게 부여하신 다양한 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그려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다 담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미 입증되신 능력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중요한 확증을 받고 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이어질수록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더 늘어갈수록 우리의 몸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의 질서에 의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질병을 경험하며, 기능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이 몸을 벗어버렸을 때,
이 썩을 몸을 우리가 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몸이지만 이 몸으로 심고 놀랍고 강한 것,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강한 몸을 더딛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하루의 삶을 감당하되 썩어지고 말이 우리의 몸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에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존재 방식을 우리의 몸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여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날로 새로워지며 이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더 충만한 생명력, 더 참된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그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첫 창조에 속한 질서 안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현상과 증거들을 경험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소망, 이 분명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부활의 생명력이, 부활의 주님의 통치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역사하심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하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